이 사건 공소시효 끝났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겠냐? 공소시효가 있다고 한들 증거도 하나도 없는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두 마디가 좀 저희한테 조금 맺혔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제보를 받았으니 이 사람을 만나보는 거는 일단 우리가 할 일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된 거죠. 피디님 혼자 가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 카메라 감독님은 이제 그때 계신 것 같긴 카메라 한데. 감독님 한 분하고 저하고 저 조연출하는 PD하고 세 명이서 보통 운전해주 기자니까 보통 네 명? 진짜 많이 가면 다섯 명 정도.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누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정했던 장소는 그분이 정했었고 그다음에는 혹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유리한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오셨죠. 예, 설득 끝에 오셨고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이제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 이렇게 설치하면서도 일단 우리가 문 쪽에 좀 앉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카메라 감독님의 의견이 왜냐하면은 예, 네. 카메라 감독님이 의견을 주시고 네. 저는 앞에서 인터뷰하고 본인이 뒤에 가서 문 앞에 앉으셨죠. 예, 본인이 거기 앉아있고 여차하면 나는 나가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보고 저기 땡겨 찍을 거니까 앞에 앉으라고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인터뷰를 했죠. 야. 아니 근데 이제 직접 만나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살아온 과정을 다 얘기하셨어요. 거의 5시간 조금 넘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긴가민가 하면서 들었어요. 듣다가 그때 당시 범행 때 흉기가 뭔지를 아무도 못 찾았기 때문에 네네. 흉기 얘기를 여쭤봤더니 그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모양을 그려주시는데 사실은 이 상처 부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같은 모양을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맞구나. 아 맞구나. 아 어떡하지? 였어요 사실은. 아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맞는데 우리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은 너무 신나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는 와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이게 공소시효도 다 끝났고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그렇죠. 나아가야 되지에 대한 그 판단이 이제 막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 그렇죠 그렇겠다. 제가 그 김 씨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8개월이 지난 뒤에서 맞아요.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 사건이 이제 그 아래서 공개가 되고 방송 후에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건 발생 22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김 씨를 검거를 합니다. 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해외로 도망갔던 피의자를 검거해 압송해 왔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 더 여전히 다 인정하시나요?